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2강 Let's Practice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Advertising 광고. 자, 영어는 matter은 문제라는 뜻이지만 중요하다 라는 뜻을 잘 쓰입니다. 이 matters 것처럼. 자, 왜냐하면은 it's가 말하는 것은 광고죠. ad라고 쓸게요. 자, 광고는 it's a mirror. 그것도 빈칸 느껴질 수 있겠죠. 자, mirror는 거울. 자,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이란 말은 반사해서 보조해준다는, 반영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of the culture, 문화의 반영이기 때문에. 자, 전치사 위치는 장소의 where로 들어가면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뒤에 완벽한 문장. 자, in fact, 사실상 빈칸 넣기. 자, Marshall McLuhan은, 자, 주어. 자, once는 삽입절이고요. 자, 한번 described 했다. 묘사 했다. 광고를 as는 자격이겠죠. 뭐뭐로 쓰겠죠. 가장 richest는 부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풍부한. 자, 그리고 가장 faithful, 충실한. 자, 일상의 반영. 일상을 비춰준단 말이고. 자, that any society. 자, 어떠한 사회가 ever made. 자, 그러면 이전에 만들었던 어떤 사회가 of its entire range, 전체 범위에 활동을 보여주는 어떠한 것 중에서도 가장 충실하고 가장 풍부한 것이 뭐다? 광고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this means 에서 주어고요. 자, this가 말하는 거 해석은 광고가 일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라고 해석해야지 이것은 하면은 해석 망합니다. 다시, 이것은 광고가 일상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은 의미해. 자, 대생략이죠. 자, 우리가 can 조동사 동사 원형 배울 수가 있다고. 자, lot은 셀 수 없겠죠. 여기서는 much의 뜻이겠죠.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배우다의 재기대명사, 재기의 용법.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by ing 수단을 나타내죠. 연구함으로써 광고를. 자, 그래서 이게 윗글의 뭐 토픽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 전체 합치면은. 자, 그래서 주제. 자, 광고란 것은 종종 accused, accused는 원래 고소되어지다 뜻도 있지만 비난받는다. 자, 비난받는다죠. 자, 비난을 받게 되는데, 자, of 뭐로서 telling us, 말하는 것으로서 이게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바꿨으면 what, 여기서는 주어 동사 we, should, 동사 원형의 think로 바꿨어도 절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한다는 느낌이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어볼게요. 여기서는 사실상 주어는 누가? 광고가 manipulating 하다의 능동의 뜻이죠. 광고가 manipulating, 조작하면서. 조작이라니까. 자, 조작하는데 attitudes를, 그리고 behavior를, 태도 혹은 행동, 행동을 조작하면서. 자, 위치가 말하는 거는 앞에 나온 요거예요. 자, 이렇게 조작질을 하는 거는, 자, it's, which, 이 조작을 it에서는 광고죠. 광고가 sometimes does. does는 사실상 뭐냐면 manipulate예요, 여기서는. manipulate. 사실상 가끔 조작하지만, 자, 그러나가 중요해요, 여기는. 그러나, 자, more often. 뭐로픈 더 자주죠. 보통 뭐 됐나 또 잘 들어가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자주, 이런 뜻으로. 자, it은 광고였죠. 자, 광고는, 자, 주어 twice 단수 시도하는데, 자, to reflect 하는 것을. 저도 빈칸 빈칸 넣기. 자, reflect 반영해 주는 것을, 그리고 reinforce 하는 것을. 긍정의 요소가 나오는 거죠. 반영 해주고. 자, 여기서도 사실상 to 생략이에요. 그래서 to 생략되고 동사 원형의 1번 반영하다, 2번 reinforce 하다, 강화. 자, 강화시키는 태도들을. 자, 그리고 s로 썼고, 그 다음 behavior trends들을 또 s로 썼죠. 행동의 트렌드. 자, 행동의 트렌드를, 유행을. 자, that은 해석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가요. 바로 앞에 거 넣으시면 돼요. 이러한 복수 동사죠. 트렌드, 행동의 경향들은 have already, 이미 삽입절이고요. 자, began, have pp로 썼죠. 이미가 들어갔으니까 완료의 용법이에요.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으로 이미 to take hold in 했던. 자, hold in은 자리 잡은,
자, 이미 자리 잡은 것에 행동의 패턴이나 태도들을 반영해주거나 강화시켜. 자, 덕, 인더컬처 이렇게 꺼내네. 홀드. 인더컬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 속에서. 자, 듀링 뒤에는 구들어가죠. 전치사 뒤에. 자, 붐 이어즈는 잘 나가는 시대 동안. 광고어는 tend to do 뒤에 동사 원형. 자,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는데, 자,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 자, 우리에게. 자, living high life. 그래서 show us가 간접 목적으로 썼네요. 우리에게 방향을 나타내고요. 실제 보여주는 건 동명사로 썼어요. 자, living, 사는 것을 보여줘. 높은 삶을. 그러니까 높은 삶에 뭐 잘 사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 during the recessionary times는 경기 후퇴. 자, 경기 후퇴 시절 동안 광고는 become more serious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일치불일치 문제 낼 수 있겠죠. 일치불일치 문제나 단어 선택 문제. 그래서 뭐 delight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심각한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사회상을 잘 반영해 주니까 더 심각한 내용을 보여줘. 자, 그 다음 if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서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 책이 쉬운 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이 책. 자, 만약에 역사학자죠. 주어. 역사학자. 자, doing은 자기들의 하다의 능동의 분사구조죠. doing research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에요. any particular time period까지 묶어주시고, 특정한, 자, 기간. 기간. 아, 좀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되나, 이거. 자, 만약에 역사학자가, 어떤 역사하면은 특정한 기간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역사학자가 wish, 소망한다면은 동사. 자, to know가 목적어죠. 아는 것을. 자, 뭘 알아? 자, what people at that time was doing까지 끊어주시고, if 절 끝났어요. 자, 무엇을? 자, 사람인데 at that time 또 삽입절이에요. 이렇게. 자, 그 시절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역사학자들은. 자, 만약에 역사학자들이 원한다면, 자, those는 뭐예요? 알기 원하는 역사학자. 자, 이러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시대 반영을 알기 원하는 역사학자들은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 배울 수가 있다. offer a lot은 여기서는 끔찍한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자, by ing 또 수단 나타냈죠. by ing 연구함으로써. 광고인데 of that period는 여기서 지시대명사. 자, 그 시절에 기간을 연구함으로써. 왜? 광고가 다 보여주니까 광고만 해도 꽤 많은 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if절이 또 간만에 나왔네요. 자, if, 그 다음 동사는 wish, 현재형 썼죠. 콤마. 자, could 조동사 동사원형 여기 썼습니다. 여기 가정법으로.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답 보시면은, 자, understanding society, 사회를 이해하는데 by ing. 자, 광고의 그 사회에, 이츠가 말하는 건 이 사회의 소유격 광고를 공부함으로써 할 수가 있다. 이게 주제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광고를 보시면 뭐 요즘 뭐 현대가 잘 나가니까 지하철 내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것을 헤어스타일 혹은 헤어 제품을 광고하듯이, 잘 나갈 때 시절이죠. 못 나갈 때는 이런 거 말고 좀 더 시리어스한 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시대상을 반영하니까 광고를만 연구해도 꽤 많은 양을 역사학자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내용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는 시대상을 반영한다.